점점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날이 늘어만 갑니다. 일을 찾으러 다닌 지 벌써 3시간째. 오늘도 허탕을 치는 건 아닐까 불안합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진 잠비아. 산간지역이라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립니다. 아침부터 돌아다닌 끝에 정오가 넘어서야 겨우 구한 일. 카사바를 캐려면 먼저 빽빽한 잡초부터 제거해야 하는데요. 10살 여리디 여린 손에 비해서 잡초는 너무나 억세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죠. 그렇게 졸지에 고아가 된 삼남매는 일터로 내몰렸습니다. 더 이상 보살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심해지는 상처. 병원에 데려갈 형편도 약을 살 돈도 없습니다. 방치된 상처는 다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막내 에디나도 오빠의 상처가 걱정입니다. 근처 이웃집에서 물을 떠온 나오미. 잠시나마 가려운 증상을 줄이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세균 감염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동생마저 잘못될까봐 나오미는 불안합니다. 누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집으로 가지만 일터를 떠나는 오비의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 카사바 밭에서 1시간 떨어진 삼남매의 보금자리. 엄마가 돌아가신 후 삼남매를 살뜰하게 보살폈던 아버지. 아직도 집안에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동생들은 돌아오자마자 집안일부터 챙깁니다.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쑤시고 아프지만 오비는 제가 맡은 몫은 어떻게든 해내려 합니다. 에디나는 오빠가 나무를 다 자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뭇단이 완성되면 함께 나르기 위해서죠. 집 밖에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누나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동생들을 보내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일손이 더딥니다. 아직도 일을 끝내지 못한 나오미는 마음이 급한데요. 아직 대야 한 개도 채우지 못해서죠. 배고픈 동생들을 생각하며 일에 속도를 내봅니다. 할 일을 끝내고 나니 허기가 몰려옵니다. 새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늙을 동그랗게 빚은 총알을 끼워 열심히 새총을 당겨보지만 번번이 허탕입니다. 너른 숲을 옮겨 다니며 새를 잡기 위해 애쓰는 오비.
그런데 지딩이 저기 저딩이 지나가 들어간 난가 내가 미니와니 뭔가 뭔가 그러니 나 키나 소가다 키만 오니네노 겨우 한 대야를 채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뒤에 그렇게 얼마 비스웨기 주이고 나코스 주이고 나코스 주역과 오드네 대장 주인카니까 무지자미카 주이고 하투자무라크 나투하니까 다치카드는 구단심 켄 카사바는 밭에서 30분 떨어진 산 아래쪽 웅덩이에 담가놔야 합니다. 앞으로 두 번을 더 왕복해야 하지만 곧 해가 질 시간입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새를 쫓은 지 두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오비. 빈손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수영아 운이 좋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다름을 달려갑니다. 남꽃! 남꽃! 며칠 만에 잡은 거라 기분이 최고입니다. 나 괜히 나보다 나와야 나와야 나오면 나야지.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일을 다 끝내지 못한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인집에 들릅니다. 혹시나 했는데 주인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동생들을 배고프게 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아픈 동생한테 약도 사주지 못하는 변변찮은 누나. 동생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나오미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여기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나오미가 찾는 곳입니다. 잘못도 없는 동생들한테 괜한 화풀이를 한 게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최선을 다해 동생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이 힘겨운 삶을 버텨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들은 배고픔도 잊은 채 누나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마음을 추스른 나오미가 근처 숲에서 카바라바라 잎을 땁니다. 동생들은 잔뜩 긴장한 채 누나의 눈치만 살핍니다. 나오미도 미안한 마음이 커서 말이 없습니다. 오비를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차비도 치료비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민간요법으로 버티다 보니 상처가 점점 번집니다. 오비에게 이것밖에 해줄 수 없는 나오미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부터 삶아놓은 새를 이제야 먹기 시작하는 삼남매. 누나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틀 만에 먹는 첫 끼인데 고작 작은 새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배고픈 동생들이 힘들게 잡아온 쇠고기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가 끝이 납니다.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내리고 삼남매만의 소중한 시간이 찾아오자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으로 또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동생들을 놔둔 채 짐을 챙겨 집 밖을 나서는 나오미. 며칠 전부터 기침이 잦습니다. 일교차가 큰 우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 몸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Bangangi jamir kena nakati. Aku dengeng na ya nakati nangga stukang ni aku dengar tu na. Aku itu dikuasin aku mizi. 제 몸보다 동생들이 더 신경 쓰이는 나오미. 동생들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자신만 바라보는 두 동생이 있으니까요. 새벽부터 일하러 나간 누나를 기다리는 오비. 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누나와 여동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서인지 다행히 오후가 되기 전에 나머지 두 대야를 모두 채웠습니다. 일을 끝내고 카사바를 받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밥을 지으려면 카사바 덩어리를 절구에 빻아 잘게 부순 후 채를 쳐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30여 분이나 걸려 만든 가루로 드디어 제대로 된 밥을 짓습니다. 이 한 끼를 먹기 위해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뭔가를 먹는 이 시간이 행복한 삼남매. 삼남매의 환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한번 손에 쥐고 너에게로 달리고 싶어라. 이디디디따 담디나 까망아 잡고 못난 떠들이 헌
나 그대 너무 잘 만나대 구하고 싶어 무자드디야 보잘 것 없는 내 사랑이 소리 없이 힘이 되어 요딘디 이밤다 몸가 그대 마음 속에 햇살 감사합니다.